자, 끝냅시다. 아, 지겹다. 어우, 지겨워. 자, 문제는 여기 이 갑옷을 지키고 있는 녀석이 있다는 건데,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크랙핵은 금방금방 날아다니기 때문에 일단 뭐 있나 하나 봅시다. 미노타우르 스킨이네요. 자, 미노타우르 스킨이 몇 마리요? 75마리가 있는데요. 봅시다. 미노타우르 스킨 75마리 둔화. 자, 이동력이 4죠, 이럼? 빠지고, 쏘고. 자, 몇 남았죠? 50 남았는데. 보자. 4파.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바바리안 일족으로부터 당신이 필요한 세 가지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끝났다. 자, 다음 미션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을 가면 01이잖아요. 네, 갔어요. 아, 본성. 맞아. 본성이 스트롱홀드죠. 그러네요. 본성 하나 안 챙겼네. 에이, 뭐, 01쯤이야, 뭐.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 얼레이언스를 만들어내고 이 지역의 모든 네크로맨서들을 격퇴해야 합니다. 4명의 영웅 중에 한 명이라도 전투에서 패하면 시나리오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4명의 영웅은 이번 시나리오에서 40레벨까지 승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이렇게 40레벨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불가능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저격수, 크루세이더, 자원 이렇게 있는데, 저격수가 일단 당연히 좋겠죠? 뭐 겔루도 있을 테고 뭐다 있을 테니까 여기선 당연히 저격수가 좋을 것 같고요. 자, 가볼까요? 저격수로 맞춰놓고 가자. 우리는 엔젤리 얼라이언스의 물품들을 모두 모았지만 산드로가 우리를 가로막고 나섰다. 그의 군대에 의해서 서로 고립된 우리들은 그들의 봉쇄망을 뚫고 다시 뭉쳐야 한다. 그런 다음 엔젤리 얼라이언스를 완성하여 산드로를 막아야 한다. 자, 우린 서로 차단되어 분리되었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엔젤리 얼라이언스 부품들을 합쳐서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이네요.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게임은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직 3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얘도 있고, 얘 하나 있고, 얘가 두개 있구나. 자, 어쨌든 간에 합치고, 이 미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나요. 이 미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쪽 옆에 굉장히 진귀한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 자, 여기서 잠깐 귀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귀환을 써보면은, 아티팩트가 이 맵에 겁나 많아. 이게 몇 개야, 이게. 이게 한 수십 개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아티팩트예요. 자, 이 맵상에 있는 아티팩트 중에 조합되는 게꽤 있어요. 꽤 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거 하나가, 이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마 이걸 거예요. 이거랑, 이거였나. 이 중에 하나인데, 저거를 아마 처음에 먹어주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편하고, 시원시원하고 재밌어지는데, 우선은, 누구한테 줄까, 근데? 자, 지금 마법 쪽에 제일, 좋은 녀석이 누구냐? 크랙핵. 이거 빼고. 자, 일단 순수 스탯만 보자. 40, 19, 20, 16. 크랙핵이 압도적이네. 크랙핵이 너무나도 압도적인데, 얘는 문제가 차원의 문이 없어. 그러면은, 겔루랑 잼 중에 정해야 돼요. 겔루랑 잼 중에, 이둘 중에 밀어줄 녀석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 빼고, 10, 16, 11, 19. 11, 아, 16, 22, 11, 14. 자, 잼을 미느니 겔루를 미는 게 낫겠죠, 당연히.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력이 조금 딸리네. 물론 뭐 지력은 저쪽에 있는 아이템을 먹어주면은 커버가 되긴 하는데, 자, 그렇다면 겔루로 일단 정했으면 가봅시다. 우선 타르넘, 아예 타르넘 아니죠. 자꾸 타르넘이래. 크랙핵. 자, 크랙핵이 크랙핵한테 근데 이걸 줬구나. 자, 크랙핵으로 스틸 워터. 자, 텔포하고요. 스틸 워터 가서 여기서 겔루 누구야? 너구나. 잘 걸렸다. 자, 겔루한테 이거 주고, 아, 돈 없지, 참. 아, 이거 임파서블이었지, 참. 그러면 돈좀 먹자. 우리 잼, 꿀잼, 돈좀 먹고, 이런 거 먹고. 자, 먹고. 그 다음에 우리 겔루가 업그레이드 할 돈이 아직도 안 돼. 그러면 요그. 자, 요그도 여기서 돈, 철광, 이런 거 먹고요. 그 다음에,
자, 겔루의 병력을 자, 나눠서 일단 15마리. 자, 그러면 남는 돈이 여기서 좀 더 나누면은 이것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요것까지는 할 수 있네. 이건 안 되고. 그러면은 한 마리는 할 수 있겠지. 안 되네. 자, 요렇게 일단 샤프슈터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크랙핵은 세니까 이거 없어도 될 거야. 자, 온 김에 크랙핵이 겔루한테 이 아티팩트 3개를 전부 다 주고요. 요렇게 한 다음에 자, 크랙핵은 이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 스피어라고 하는 곳이죠. 자, 드래곤 스피어로 요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제이미 이제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요 두 개를 이제 우리 겔루에게 몰아주면은 이제 재료가 전부 다 만들어집니다. 이건 네가 가져.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전부 다 껴주면은 하나, 둘. 자, 스탯이 점점 막 늘어나죠. 어마어마하게. 이것도 끼고, 이것도 끼면은 자, 이렇게 엔젤리 얼라이언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부품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아티팩트를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요거를 합쳐주면은 자, 봅시다. 이 아이템은 램파트, 타워, 포트리스, 스트롱홀드의 유닛들이 사기저하 없이 섞여서 군대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전투 시작지에 고급의 프레이어 마법을 걸어줍니다. 라고 하는데 자, 고급의 프레이어는 기원이에요, 기원. 자, 그리고 이 아티팩트 자체만으로도 스탯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아티팩트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자, 일단 세이브하고요. 여기서 자, 일단 차원의 문을 써서 착지할 수 있는 땅을 가고 우선 여기서 만화팔찌 이렇게 만화팔찌 일단 먹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차원의 문 써서 일로 가고 자, 금 먹고 여기서 어딘지 잠깐 볼게요. 일단 요그의 대기조망으로 여기 있으니까 아마 이거랑 이건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요 오른쪽부터 가보자. 자, 겔루로 차원의 문 써서 자, 이쪽 가고 여기 있네. 오케이. 자, 만화의 부적이 보이죠. 일단 수시의 뱀파이어 있는데 간단하게 잡아버리고 저 만화의 부적을 주우러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자, 싱싱한 피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데 저게 왜 좋은지는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자, 한 마리 남았네 또.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크리스탈 5개. 고맙다 야. 일단은 턴이 조금 모자르는데요. 다음 턴에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애들 가볼까요? 우선은 크랙핵부터. 크랙핵이랑 요그랑 붙었으니까 할만하겠네. 그리고 자, 이렇게 남겨주고 일단 잼은 마법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잼은 아마 언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언파가 있네. 자, 언파 한 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시켜버리고요. 그나저나 진짜 이 맵은 되게 뭔가 여러 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티팩트 조합이라던가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즐길 거리가 많은 그런 맵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우리의 광산이고 당신은 불청객이다. 이제 죽을 준비나 해라 라고 하는데 나 죽 잘 못 그리는데 어떡하지? 자, 죽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제가 죽을 잘 못 만드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언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깔끔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파 써주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게임이 뭔가 전투가 굉장히 빠르죠? 자, 가서 챙겨주고 그 다음에 건물은 제가 샤프슈터를 만드는데 돈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넘겨버리고 자, 중요한 건 요거.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서 자, 이쪽 요거 거의 바로 아래쪽이죠? 겔루를 아래쪽으로 여기서 차원의 문 쓰고 여기 자, 신비한 만화의 구슬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 얻어주면은 이렇게 마법사의 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아티팩트를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요거를 만들어주면은 요렇게 세트 아티팩트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렇게 이 아이템은 매일 주문 점수를 회복시켜줍니다. 이 아티팩트를 해체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요렇게 만화를 막 써도 그냥 다음 턴에 회복시켜주는 네, 그런
아이템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챙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말했다시피 아티팩트가 어마어마해요. 막 진짜 사방이 넘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티팩트가 그냥 아주 쫙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합할 수 있는 아티팩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렇게 재밌는 미션이고요. 이제 어디 가볼까? 이제 어디를 모험해볼까? 일단 요 두 개는 별로 필요 없는 거긴 한데 아이템 세트 모을까? 아니 자원 세트? 자, 치고 아, 수갑을 찾아야 할 듯. 그러네. 그것도 그러네요. 수갑 찾아야겠네. 여기서 웬 피난민 캠프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목재소, 목재. 뒤에 따라오는 요그가 목재는 알아서 주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비. 마나가 191 남아있고 신속의 장화 있네. 오케이, 저거 빨리 먹어야겠다. 자, 언파 깔끔하죠? 그 다음에 신속의 장화를 먹기 전에 일단 요 마구간 들려주고요. 마구간은 빨리 찍을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의 장화, 그리고 여기서도 언파 이렇게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서 고블린 등용시켜주고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우리 요그는 우리 크래키에게 따까리 쩌리기 때문에 이렇게 뒤따라 다니면서 그냥 자원이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원이나 좀 줍는 뭐 그런 역할로 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서 언파 잡아주고요. 자, 여기서 켄타우루스 뽑아주고 고기방패 내려와서 요거 먹고, 여기서도 시작하자마자 언파. 참, 요번 미션이 되게 재밌는 미션이에요. 되게 빠르고 재밌는 미션. 이 마음만 먹으면은 적의 그 본진으로 막 쳐들어가가지고 바로 그냥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재밌는. 자, 일단 요번 미션의 목표가 전멸이었나요? 전멸 맞네. 여기 하나 있고. 얘 대기 조망이구나. 아니, 대기 고급이구나. 대기 조망은 뭐야. 자, 어쨌든 여기 성 하나, 그리고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우리 갤루는 이 세계를 떠돌면서 그냥 아티팩트나 주워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차원의 문 한 번 더 쓰고 안녕. 네, 아티팩트나 모으면서 조합할 수 있는 거 나오면 조합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아이템 줍는 모험을 떠나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저 헌터, 그쵸? 딱 그런 느낌으로 돌아다니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런 성 같은 거 좀 모아주고, 아니 먹어주고. 자,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천상의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 갖다 하고 싶은데, 그래도 천산이 있어야겠지. 갖고 다니다 보면 뭔가 힐포트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산은 잡고 가자. 자, 기원 걸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장님 걸고요. 넘기고. 자, 샤프슈터가 몇 마리 없으니까 이렇게 장님도 쓰고 부활도 쓰고 하면서, 어차피 다음 턴이면 마나 다 차는데 이 마나 그냥 막 쓰면 돼요. 마나 그냥 막 쓰면 되고요. 그 다음 네파 같은 것도 막 써버리고 그냥 요렇게 잡은 다음에, 아, 자원이 없지 참. 일단 보석을 어디서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크리켓 보석 구하, 보석을 구하러 가자. 자, 보석이 저기 또, 아, 아니네. 보물상자네. 밑에 있다. 자, 여기 일단 보석이 있는데 딱 닿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석은 먹었고요. 문제는 금인데, 여기를 요그가 갈 수 없겠지 아마. 요그의 이동거리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요그가 저기를 못 갈 것 같은데. 자, 요거, 아이고, 금을 써버렸네. 이런 실수했네. 자, 요거 먹고, 일단 요금 먹고, 800 여기서, 여기서 금 먹고, 500 이거 먹고, 이게 1500. 오케이, 거의 됐네. 자, 됐네요. 요 돈으로, 자, 여기는 우리의 목재소이고 당신 불청객이다. 이제 죽을 준비나 해라 라고 하는데, 자, 나는 죽을 못 끓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끓이라고 하네. 이렇게 목재.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뚫어주고요. 이제 여기서 천사 한 마리 뽑아주겠습니다. 자, 여기 천사 한 마리가 생겼고요. 이 금도, 이거 이동거리가 아까우니까 차원의 문 쓴 다음에 금 먹자. 이렇게 쓰고, 자, 옆에 보석이 하나 보이긴 하는데 저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자.
시간이 없어. 자, 한번 쓰고 여기서 한번 또 쓰고. 아, 이런 다 썼네. 그럼 막 비행도 쓰고 그냥 막 써. 여기 날아가고. 자, 여기서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12시 3분 전. 네, 그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만 12시 지나기 전까지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십의 뱀파이어가 있는데 이것도 언파 한 방이면 되죠. 심심한 피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렇게 언파로 녹여버리고. 자, 이따가 12시 넘어서도 업버튼 한 번씩만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우리 요그가 언파 있으면 참 좋을텐데 요그가 할 줄 아는 게 없어. 요그가 할 줄 아는 게 없어. 어? 살았어?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나나나나나나. 자, 가서 때려주고요. 아, 싱싱한 언데드 파괴. 자, 올라가서 이런 금 같은 거 먹고 요그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런 거 주워주는 이렇게 따까리 역할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언파를 날려버리고요. 아, 요그가 배로 이겨야 된다. 그쵸? 네, 요그가 안 그래도 제일, 네, 이 4명 중에 제일 안 좋은 상태인데,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이녀스러워지는 그런 미션이네요. 자, 켄타우로스 고기방패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겔로 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천사를 모아줘야겠죠. 자, 천사 있으니까 선턴 잡았죠? 네파 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마리 더 뽑고요. 요런 식으로 팍팍 빠르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목표는 어디네? 자, 다음 목표는 일단 여기 있으니까 요거. 자, 적진의 성 한가운데 있네요. 성의 바로 옆에 있는데 요거를 먹으러. 이거부터 먹을까? 아, 뭐부터 먹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네요. 일단은 여쭉 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차원의 문 써서 이쪽 넘어가고. 화염 구슬이네. 자, 일단 성 온 김에 칩시다. 자, 온 김에 성 쳐버리고 이렇게 치고. 마치 그 치트키 중에 불의 정령이 지키고 있대. 그 치트키 중에 마법 무한으로 쓸 수 있는 치트키가 있거든요. 딱 그걸 쓴 느낌 아닌가요? 완전 딱 그 느낌. 자, 어쨌든 간에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지금 59분인데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두나 한번 쓸게요. 대기 쭉 타다가 톡! 사기 증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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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때려주면 되겠습니다. 세 마리면 번개 날려 죽을 텐데 아낌없이 쓰는 마법. 그쵸? 만화 무한이니까 그냥 막 그냥 싸질러도 충분히 할만하죠. 자, 튀고 거의 뭐 치트키 치는 수준이에요 이건. 자, 이렇게 치고 네, 그럼 만화 안 달아요. 아니요, 만화는 달아요. 자, 체라는 안되지. 네 묶음이구나. 그러면 불마법도 안되고. 자, 얼음화살로 한 묶음 잡자. 귀찮으니까 한 묶음을 잡아버리고. 자, 대기 타고 톡 톡 톡 톡. 자, 한 마리, 세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남아있는데 불구슬 같은 경우는 딱히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중에 그 아마겟돈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얻어두고요. 그 다음에 다음 목표 여기서 위쪽에 두 개 있네. 저 위에 있는 거 두 개 챙기자. 자, 위로 차원의 문 써서 올라간 다음에 시각의 펜던트네요. 별로 안 좋은 거네. 여기서 마려 올린 다음에 자, 차원의 문 쓰고 이거 먹고 드워프 군주의 방패.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네. 자, 다음 턴에 가가지고 저거 먹고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 다 했지. 요 미션은 솔직히 건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다 민속촌들이라서 막 보루도 없고 이게 무슨 무슨 노인정 같은 그런 느낌의 성밖에 없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상태로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명의 영웅이 엔젤리 얼라이언스를 찾아 나선 동안 마법사들이 코너코피아라는 아이템을 발견했다. 코너코피아? 코너코피아라. 아, 자원 아티팩트. 내가 먼저 찾아야지. 자, 자원 아티팩트가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하네요. 아, 네. 네, 우연슬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 봬요.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바이바이. 일단 이동력 아끼기 위해서 비행 한번 쓰고요. 난쟁이들 공격을 받고 있다고? 언데드들 있구나. 자,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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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자,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드워프 방패 얻었고요. 그 다음 목표가... 자, 위쪽엔 없고... 지금 넘기고 온 게 이런 것들 안 먹고 왔는데... 저기가 뭐였죠? 아, 켄타로스 도끼 필요 없고 위쪽에 금가만 있고 그러면 이제... 네, 맞아요. 아, 날짜가 넘어가서 그런 것 같다고요? 그래요? 자, 일단 위쪽에 적군 빨간색 깃발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를 없애버리고 갑시다. 자, 가서 일단 빈성 털고. 자, 샤프슈터 몇 마리 없으니까 아껴가면서 쓰기 위해서 여기서 부활도 쓰고 그냥 막 쓰겠습니다. 자, 사기 증가 줬고요. 자, 끝나기 전에 부활 써주고요. 이렇게 치고 오케이 마무리하고요. 요성 가가지고, 요성도 민속촌이네. 근데 성은 지어져 있네. 누구니? 스트레이커라는 녀석이 있는데, 자, 비행 써서 가서, 자, 스트레이커 가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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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생명의 펜던트를 일단 뺏었습니다. 아티팩트는 다 내꺼야. 감히 누구 걸 가져가려고 그래.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아, 이 적군의 영웅 근처에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런 걸 먼저 챙기고 싶은데. 자, 일단 오른쪽 거부터 싹 쓸어버릴게요. 오른쪽 거부터. 자, 오른쪽을 쭉 달리자.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텔포를 타겠습니다. 유니콘 목초지 막 이런 거 보이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크래킥 볼까요? 일단 좀비 있는데, 자, 언데드 파괴. 일단 마나 103이 남아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문제 없는데, 이런데 우물 있으면 좋겠다. 자, 이런 것들은 뒤에 오는 따까리가 알아서 하라고 냅두고. 오버의 방패. 자, 우물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언파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쭉 달립시다. 그냥 막 달려. 할 거 없어. 자, 갤루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우리들은 이제 할 게 없어. 자, 이거 먹고 뒤에 가면서 자원이나 먹고. 그 다음에 자, 크래킥이 어쩌다 저렇게 언파 셔틀이 됐을까? 공수초소 이렇게 있는데 보자. 요거 하나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요 빈자리에서 공수 뽑고요. 자, 수십의 파워리치가 있는데요. 이 보물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당신은 이 보물을 가져갈 수 없다. 말을 안 듣는다면 당신은 파멸시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누가 누굴 파멸시켜. 자, 언데드 파괴. 야, 버티네. 오, 자, 그치만 저는 재매의 능력치를 믿습니다. 자, 우리 재매의 능력치를 믿어요. 자, 여기서 대충 맞다 끝내면 되겠지 뭐. 넘어가고. 아우, 우리 궁수 다 죽겠네. 자, 여기서 공수를 살린 다음에 끝을 내도 되긴 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아이쿠 내 텐트. 자, 어쨌든 간에 언파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가서 돈 먹고 광산 먹고. 왜 이렇게 자원이 많어. 자, 본성은 이제 다 그냥 버리겠습니다. 이거 약간 좀 저에 대한 페널티로 그냥 건물 같은 거 안 지으면서 할게요. 자,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요. 여기서 근처에 있는 게, 아, 한참 멀었네. 아무래도 이쪽에 영웅 하나가 뭔가를 먹은 것 같은데. 자, 오른쪽을 한참 더 가야 되네요. 되게 멀다. 자, 착지할 수 있는 땅이 일단 여기. 자, 수도사를 뽑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필요 없어. 안 뽑아. 자, 그리고 여기서 착지할 수 있는 땅이 여기. 학자는 그래도 챙겨줘야죠. 그 다음 밑에 어구니라고 성이 하나 보이는데요. 어구니. 자, 중앙 한번 써보고 내가 어디까지 갔지? 자, 아직 더 가야 되나. 일단 성은 내비두고 아티팩트부터. 자, 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성이 아니야.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아티팩트야. 일단 철광석 수레 이렇게 있는데요. 올라가서 수레 먹고요. 그 다음에 자, 다수의 뱀파이어. 일단 레벨을 하나 올리고 가기 위해서 합류한다고 하네요. 왜 합류한데? 죽여야겠다. 네, 골드백 등용으로 자원 건물만 만들어주죠. 그럴까요?
혹시라도 뭐 돈을 쓰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야, 우리 갤로의 샤프슈터들은 사기가 아주 넘치네요. 자, 그러면 건물 중에서 이 시민회관 같은 거를 짓기 위해서 각 지역의 선술집을 싹 지어주겠습니다. 자, 선술집 짓고요. 난 다음 건물, 여기서도 선술집. 예, 끝날 때 되면은 뭐 돈 엄청나게 모이겠네. 자, 여기서 선술집 이렇게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갤루 여기 있었죠 아마. 그 아티팩트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더 보고, 일단 여기서 드래곤을 뽑으면서. 아, 근데 이동거리가 조금 애매한데. 자, 세 마리가 있는데요. 세 마리한테 4파. 자, 2775의 데미지를 이렇게 주면은 당연히 버틸 수가 없죠. 이 정도의 데미지면은 뭐 거의 크리스탈 드래곤, 러스트 드래곤 뭐 이런 애들도 못 버티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원 먹고, 자원 먹고, 먹고, 아이고 아이고, 먹고, 먹고, 먹고. 자, 요번 미션 아까도 말했다시피 약간 서비스 미션 같은. 아, 물론 그 아티팩트를 적보다 늦게 찾으면은 그때부터 완전 헬 되거든요. 적들이 막 아티팩트를 여러 개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걸 조합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진짜 헬 게임이 되는데, 그 반대로 이렇게 저처럼 아티팩트를 먼저 찾아버리면은 이때부터 상당히 전투가 스무스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요거는 쉬어가는 미션, 지금까지 좀 힘든 미션 많이 했으니까 쉬어가는 코너 뭐 그런 느낌으로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애들 모아주고 그 다음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뭐가 막 기어다니는데 신경쓰지 말고 보자, 갤루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차원의 문 쓰고요. 자, 7일차라서 기다리다 요거를 뽑아서, 드래곤을 뽑아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와중에 요거는 힘들어 보이는데 그죠, 요거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따라다니면서 죽을 거 줍는 그런 역할을 시켰는데 애가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어. 자, 차원의 문 쓰고요. 안녕 갈스란이다. 오, 너 잘 걸렸다. 자, 갈스란이 나왔는데요. 언타! 살았어? 자식이? 자,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악한 모래시계 용맹의 투구의 장식 이렇게 나왔고요. 일단 모래시계 장착 안 했고, 오케이 좋아요. 자, 가가지고 여기서 탑에서 방어력 하나 올리고 차원의 문 써서 요성 치고요. 자, 전투 끝나기 전에 살리는 거 잊지 말고 부활! 이렇게 부활시키고 가서 마무리합시다. 네, 이렇게 아티팩트를 모으면서 중간중간에 성 만나면은 성도 다 부수면서 가려고요. 그냥 요 미션은 서비스 같은 느낌이라서 팍팍 그냥 넘어가고 다음 미션을 빠르게 가기 위해서 조합도 좀 해보다가 다니면서 적이 있으면 잡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미션은 또 스탯을 올리면서 진행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스탯 다 올리려면은 너무 맵이 광대하고 좀 오래 걸리니까 스탯은 안 올리고 그냥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르넘은 여기 청소가 다 끝났구나. 할 게 없네. 남은 타르넘의 만화가 66이 남아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위로 올라갈까, 아니면 성에 들려서 만화를 채울까. 이게 그 우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문제네. 자, 타르넘은 포술이 있으니까 여기 들려서. 자, 마구간도 가야되고 여기 들려서 노폴 산 다음에 갑시다. 자, 이렇게 환상적인 하모니. 응급처치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잼 가서 마법 환희 쓸데없는 거를 가르쳐주죠. 자, 사이클로스의 외투를 손에 넣었고요. 계속해서 달려봅시다. 여기 뒤로 갈 수 있나? 있네. 네, 크래킥 개명당. 아, 또 타르넘이라 그랬구나. 크래킥인데 여기서 뽑아주고 마찬가지로 뽑아주고. 자, 그 다음에 돈테크는 일단 타겠습니다. 자, 시민회관 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민회관 짓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민회관 짓고요. 요번 미션은 뭔가 실력이랄 게 별로 안 보이는 미션이네요. 물론 뭐 그 뭐가 어디 있는지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긴 한데, 몰랐으면은 겁나 어려운 미션이긴 한데. 자, 일단 넘어가고요. 이렇게 땅이 넓고 아티팩트가 많은 미션은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워낙에 그 적군이 성이 많고 발전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 미션 같은 경우는 일단 유황 반지 빠르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